김가드 밀착 밀착. 와. 김가드가 등장했습니다. 어, 또 드라마에서 있던 복장을 우와.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난리났다. 와. 소름. 내가 몸을 잘 막연해 줄래.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와 상큼한. 네, 맨투맨에서 환상적인 브로맨스를 보여주셨던 두 배우입니다. 박성욱씨, 박계진씨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박수! 박수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선배님. 어, 여배우님. 어, 김가드씨. 예, 예. 와. 와. 어머나, 세상에. 아니. 나 몇 번을 봤는데도. 아니, 맨투맨에서는 가장 늦게 오시는 분이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영광씨요? 아, 예, 예. 이창민 감독님, 김원석 작가님. 많이 놀라셨죠? 소름이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 만나서 맨투맨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상 감독님 덕분에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 원없이 마음껏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본 써주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너무 가슴 속은 여린 김원석 작가님. 원석이 형이 없었다면 맨투맨이라는 작품이 애초에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좋은 대본, 멋진 캐릭터 김원석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해준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고 또 고맙고 보고 싶을 거예요. 장민이 형, 원석이 형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김석으로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꼭 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맨투맨과 함께해서 네. 카네이션 네, 카네이션은 사실 이게 비밀로 진행되었던 저희가 깜짝 이벤트였거든요.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그래요. 네. 자. 훈훈하네요. 맨투맨은 오늘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네. 행복할 수 있도록 맨투맨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작가님들, 그리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아시죠? 맨투맨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